하이 큐. 야호! 바람이 불어. 아. 소리 소리. 실화가. 와. 와, 전화 본다. 야호!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짠! 양산시 공식 유튜브 갔습니다. 어디에? 대운산 청정 자연 속에 위치한 숲에 가에 왔습니다. 우와! 소통 담당 관실 홍보팀 신규 주사님과 함께하는 숲에서 지금 바로 가볼게요. 짠! 짠!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아 그냥 들어가요 이제. 아 들어가라니까. 옛날 사람 맞나? 숲에서가 많은 곳인지 알아? 알죠. 양산을 대표하는 전문 치유 시설이잖아요. 전국 과외가? 맞아요. 2023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신규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친 이 몸을 여기 와서 힐링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최고 좋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갑시다. 갑시다. 저희 숲에서는 21년도 지구들의 공간을 묻는 곳이라면 약간 요기 같은 경우는 평소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숲과 사람을 연결하는 산림치유사 이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숲에 가면요 만지는 걸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물이 이렇게 있는 곳에는 앉지 말아도 돼요. 그 속에서도 더워. 아, 좋네. 왜 이렇게 헐떡거려요? 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오라고 천천히 내 배. 미끄러질 하잖아. 더 빨리 가야지 그러면. 출발합니다. 네. 이제 안 믿어줄까? 응? 아직까지 안 힘들어요. 방주선이 힘든 것 같은데. 그 이거 뚱뚱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 복부 비만 있는 대사 질환 있는 사람들 캠프도 있다는데요. 진짜? 홍보팀이 벌써 두 명이나 있거든. 말이면 다 안 줄어요. 대사 질환, 복부 비만, 고혈압. 아우 씨. 아. 와. 진짜 좋다고. 진짜 좋네. 이 시기에 오니까 너무 좋네. 다시 한 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기에 오니까 너무 좋다고. 초록초록하네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촬영팀 합류해야 되겠다. 와. 얼굴이 무섭게. 큰일 났다. 사람 얼굴 보고 큰일 났다면 어떡해요. 얼굴 보고 한 거야? 뭐 좀 뭐. 목 양쪽 림프에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머리에도 힘 빼시고 어깨에도 힘 빼세요. 하하 호호 두 번. 하하하 세 번. 그리고 어떻게 하냐. 어디 벌레 어디 벌레 벌레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라네. 아우 힘들어라. 아 여기 부딪히지 않게 그대로 뒤로 눕습니다. 아 진짜 좀 쉴게요. 놀랐어요? 좀 쉴게요. 저도 힐링 좀 할게요. 주사님 코 걸렸나? 진짜 힐링되는 것 같다. 와. 이거 네트 어떻게 건지 어땠어? 주사님 코 걸린 거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니까. 아니 많이 골랐나? 주위 사람들이 다 인상 썼어요. 뭐고 이러면서. 언제 힐링했다는 거냐? 행위만 힐링했잖아요. 언제는. 그 힐링하라고 누구라도 힐링해야지. 제 소리 듣고 맞아. 이렇게 하니까 뭐 나도 모르게 편안한 느낌. 되게 또 공기에 떼는 느낌이잖아 약간. 20분밖에 안 있었잖아요. 진짜 2시간 쉰 것 같아요. 진짜 돈 주고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진짜 추천해줘.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촬영을 왔지만 찐으로 돈 준다면 온다고요. 오케이. 오. 세차 세차장인데 세차장 차 세차. 오. 오. 와. 어떡할래? 어떡할래? 시원해요. 오 대박.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요. 치즈 있는
사람들한테 좋겠다. 아니다, 상관없는 거다 그거하고는. 아, 틀린 거다 그래. 이게 자 여기 갑니다. 위드에서부터 갑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반갑습니다. 숲에서의 이주현 주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뭐죠? 밤 저녁 건강 웰빙 식당의 치유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 많이 쓰고 있고요. 사람 입맛이 다 틀린데 입맛에 맞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뉴도 많이 개발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 주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와 진짜 처음 봤다. 장난 아니다. 와 대박. 장어가 우선이야. 자. 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진짜. 그쵸? 힘이 난다. 아 진짜 1분만 누울랬는데 또 찍고 있어. 아 진짜 곤란하다. 자요. 자 이제 고생했어요. 힘들다. 아 네 봐봐요. 진짜 짠다. 우와 경치 지인다. 여러분 눈으로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게 보입니다. 이게 탁골 저수지. 엄청 예쁜 저수지거든요. 뭐라고? 관심 없는 우리. 모르겠고. 저 모르겠고 나가기가 싫어. 모르겠고. 기껏 데리고 왔잖아. 숨 쉬고 먹고 힘들어서. 근데 지금 너무 아늑하지 않아? 일단 집에. 너무 깨끗하다. 근데 이게 시설이 전부 다 장애인분들도 오실 수 있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다 휠체어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근데 저기 진짜 온돌도 있어. 그래서 우리 온돌 벌써 했어요. 아 진짜? 춥다. 이제 필요하다. 옛날 회사에서 앉아만 있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몸도 풀고 등산도 하고 해서 진짜 좋았어요. 양산씨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꼭 한번 와보세요. 내일 만나요.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눈 감을까요? 와 어제 힐링 너무 잘했어. 어떻게 잠 잘 주무셨습니까? 아니 못 잔다고 해놓고 엄청 잘 잤거든요 지금. 취약해서 밥이 없다. 우리 요가 수업입니다. 방금 1분 전에 라면 먹어가지고 올라오겠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숲에서 건강치유를 맡고 있고요. 요가, 스트레칭, 바른 자세를 안내해드리고 있는 강경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좀 하고 그러나 오늘은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눌렀어요? 가슴 활짝 열고 내쉽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쉽니다. 라면 나올 것 같아. 자. 차도녀 같이 나와요. 그냥 나와요. 다리 길게 찍어주세요. 짧은데 어떻게 길게 찍어줘요? 뭘 짧아. 완전 귀여워. 어, 근데 눈이 어떠진다. 지금 너무 좋아요. 힐링숲 이용하신 소감? 일단은 자연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도 너무 좋고 일단은 나를 위해서 온전히 푹 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요? 저기 그 수압으로 아 아쿠아 마사지? 네 마사지 진짜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양산시 공식 유튜브와 함께한 숲에서 어떠셨어요? 숲이 이 건물 둘러싸고 있어서 초록색을 보면 눈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눈이 건강해지는 느낌, 그리고 마음과 귀도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자연과 함께하는 그 느낌 자체만으로도 힐링 기분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몸이 가벼워진다는 그런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힐링만 한다고 주사님한테 많이 혼났잖아요. 일하러 왔는데. 혼났다는 얘기 좀 하지 마. 내가 누구를 혼내. 혼났잖아요. 뭐 왔냐고 물어봤지. 근데 힐링만 진짜 힐링한다고 혼날 만큼 진짜 너무 좋았고 저 어제 엄마 아빠한테도 진짜 전화해서 여기 한번 예약하자고 할 만큼 진짜 부모님들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고 여기 느낌도 정말 좋지만 했던 프로그램들이 진짜 알차고 좋고 일단 밥이 진짜 맛있어요. 밥은 인정. 그리고 방주사님이 진짜 깔끔 많이 떠시거든요. 근데 위생적으로 진짜 너무 훌륭해가지고 잘 쉬다 갑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양산시 숲에서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상 여기까지 대운산 숲에서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힐링했다. 힐링했다.